유승용 씨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서울예대. 저는 이제 졸업을 못했습니다만. 아, 제가 이제 91학번이고 유승용 씨가 90학번. 네, 아, 맞죠? 재수해서. 네. 예, 재수해서. 네네. 연극과시고. 네네. 예, 저는 이제 방영과였습니다만. 아, 그럼 학교에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학교에서. 제가 군대 갔어요. 예. 아. 91년도에. 아. 맞아요, 맞아요. 아마 제가 아마 뵌 적은 없고 얘기를 쭉 들었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이한 분들이 좀 전설처럼 내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마어마. 아,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 학교에 그 이제 한복을 입고 다니신다.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아, 이거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아, 이거 되겠네요. 이제 제가 전설처럼 그 하는 분들. 예. 실제로 한복을 입고 다니셨나요? 네, 좀 생활 이렇게 좀 편한 거. 왜냐하면 어. 이제 머리도 길고 그래서 예. 머리 길고 수영 길렀는데 거기에 뭐 스키니하고 그런 정말 이상하더라고. 비율도 이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촥 내려오게. 아, 머리도 길. 예, 예. 그러니까 도인처럼 하고 다니셨어요. 아. 그러니까 길거나 삭발이거나. 아. 뭐 중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 사실 근데 예를 들면. 집에 계신 가족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셨죠. 아 그래요? 근데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머리를 항상 짧게 스포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학교 가서 아, 마음껏 내 마음. 아. 나래를 펼쳤죠. 네, 그런 것도 있겠다. 약간의 그 보상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르다 보니까 또 이게 뭔가 내 컨셉이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평범한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성량도 유엔 성경 항상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 아니 토치 같은 걸로 이렇게 주고 뭔가 좀 남다르게 아. 시계도 몇 시야 그러면 자명종으로 딱 이렇게 주고 아니 그 어쨌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동랑에서 극단 생활도 좀 하셨고요. 네네. 당시에 이제 단원이 유해진 씨. 아. 예. 아 이게 이제 유해진 씨가 나오셔서도 그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비대 공장에서 알바를 좀 하신 적이 있다고. 빵을 하나 딱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코트를 입은 신사분이 툭툭 치던 저기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고 어, 갑자기요? 야, 근데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저 비대 공장인데 비대 조립하는 건데 할 생각 있냐고 그래서 근데 왜 그러셨을까? 빵을 사는데? 좀 없어 보였나 보죠. 비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럼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어. 그래서 그때 유승용 씨한테 너 갈래? 그랬더니 어 좋지 그래갖고 둘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계속 조립하고 알바하시고 제 그때 조치원 그래서 뭐 유회장 뭐 유사장 그러면서 아, 재밌게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거기 뭐 작업 시스템도 좀 바꿔놓고 어떻게 바꿔? 뭐 분업화 아. 뭐 오침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효율적으로 해서 오침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자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어 아, 젊은이들 오니까 아, 뭔가 바뀐다 오, 낮잠도 자고 오. 그래서 저희 보고 거기 눌러 앉으라고 뭐 그런 유혹이 있었고 꽤 오래 계셨나 봐요 한 달 정도 있었어요 한 달 동안에 그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네네 와, 되게 성실하고 유해진 배우랑 그리고 뭐 이제 연극하고 연기하고 관련된 일을 좀 하자 그래서 무대 세트 일을 많이 했어요 대극장에서 뭐 스티로폴로 부엌칼 하나로 막 스핑크스 같은 거 깎고 와. 저희가 다 깎았어요 나무 부엌칼로요? 예, 네. 착착착착 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둘이 막 콤비였죠. 아, 유해진 씨하고 특히 좀 서로 좀 잘 통하셨나 봐요. 네, 그 학번은 5학번 차이가 나고 네. 나이는 이제 동갑이고 그래서 이제 친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해진 씨랑 유해진 씨 졸업할 해에 같이 뉴욕에 가서 같이 작품하고. 그래서 같이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뭐 밥 해먹고 그런 추억들이 있었죠. 아, 그러시구나. 몰랐어요. 아니 이게 저 당시 생계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족발 배달, 실내 인테리어, 가락시장에서 배추도 이제 나르기도 하셨고 자동차 세차, 과수원, 도로 아스팔트. 와.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몰입하는 그런 성수기 빼놓고 나머지는 촘촘하게 그 틈을. 다 생계. 그렇죠. 이게 또 뭐 수익이 사실 근데 제가 좀 민망한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사실 다 겪었어요. 뭐 그 다 그런 아, 그쵸, 그쵸.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냥 늘 그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아 저도 이제 사실 유승용 씨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요 난타예요. 난타. 이게 이제 뮤지컬 난타의 초기 멤버로
유승용 씨가 이제 합류를 하거든요. 네. 아 이게 사실 난타 공연이 그 당시에 진짜 센세이션했어요. 그렇죠. 뉴욕, 런던,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했고요. 5년간 공연이 진짜 거의 매진이 다 됩니다. 유승용 씨도 그 뉴스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뭐 다큐멘터리도 찍고. 어, 맞아요. 네네. 네. 지금도 공연을 하고 전용관이 있죠. 있고 아. 뭐 제주도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팀이 많게는 막 5팀, 6팀까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영국, 뭐 미국 투어, 유럽 투어 이런 쪽 많이 돌았고 뭐 다른 팀들도 막 동남아니 뭐 어디 뭐 많이 다녔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K-POP 뭐 이제 K가 붙은 서로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문화가 많은 또 이제 세계인들이 이렇게 또 환호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공연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문화가 해외에서 소비가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 호응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진짜 난타 공연이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했죠. 아니 그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연이 이렇게 잘 되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야 저분들 진짜 돈 많이 벌겠다. 괜찮았죠. 괜찮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연극하는 배우들 치고는 그래도 괜찮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5년간 같은 공연을 거의 매일 했었던 게 엄청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건 넘버벌, 그러니까 말이 없는. 근데 진짜 달라요.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반응이 다 달라요. 그 각국마다 다르고 연령대마다 다르고 시간대마다 다 다르고 요일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근데 하지만은 그 고1 때부터 연극을 막 남의 하셨어요. 삶을 막 이런 거를 살고 싶은 욕구가 큰데 말을 못하니까 대사를 못하니까 그게 좀 막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연기를 하려고 했죠. 그 당시 주변에서 뭐 만류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했죠. 왜냐면 갑자기 진짜 힘든 중독 중에 하나가 뭐 나트륨, 뭐 탄수화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월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정 수입이 그렇지. 없는데 그래서 사실 쉽진 않았어요. 그만두기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연극 무대 좀 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말하는. 이제 난타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또 굉장히 보러 다니셨다 그래요. 이게 자동차에 그 당시에 컴프레셔? 컴프레셔가 그 이제 공기 주입해주고 그걸 왜 넣고 다니셨어요? 뭐 컴프레셔뿐만 아니라 뭐 건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출장에서 어디 뭐 수리를 하는 거죠. 네. 야, 참. 그리고 도로 포장도 도로 뭐 기억나는 데 있으세요? 공사하신 거? 반월 그쪽이랑 다양동 쪽. 예, 예. 아, 도로. 그게 아스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겨울엔 못 해요. 이렇게 부어 놓으면 그거를 삽으로 그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뜨거울 때 그거를 맞아요. 도로 그게 안 굳어요. 날씨 구실 때는 가수원, 비닐하우스 이런 데 가서 일하고 뭐 실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 야 지금 그 얘기도 보니까 유승용 씨가 진짜 원조 엔잡러네요. 진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저는 그냥 유승용 씨가 난타 쭉 하시다가 이렇게 뭐 작품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이런 그 길을 걸으셨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이름을 알리시게 된 거는 몇 살 때쯤이신 거예요?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2004년도? 그렇죠. 뭐 5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장진 감독님이 계속 뭐 맞아요. 많이 도와주셨죠. 처음에 진짜 아는 여자 박수실 때던 나라 거룩한 계보 장진 감독님이 픽업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장진 감독님의 코미디 영화도 좋아하니까 보면 항상 좀 주연 배우들 계시면 그 뒤에 항상 유승용 선배님이 좀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도 낯이 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좀 낯이 익었던 분이 앞으로 서서히 나오죠. 앞으로 서서히 나오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딱 이렇게. 이게 최종 병기할 때가 몇 살이셨습니까? 40 넘었죠. 와. 네네. 이게 최종 병기할이 40대였다고 하신다면 네.
이게 사실은 아, 이 일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막하다 아니면 좀 그만둘까 고민하신 적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아, 솔직하게 하셔야죠. 야, 이거 내가 뭐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때 되게 애쓰고 힘쓰는데 잘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되게 수영 못 하는데 발이 안 닿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영 못 하는데 발이 안 닿는 느낌이라는 거 와, 딱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냥 저 고민이 엄청 됐어요. 그래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작품 할 때 저 이준익 감독님 계셔가지고 이런 게 힘들다. 항상 주인공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준익 감독님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땅을 파는데 깊게 팔수록 맑은 물이 나온다고. 아주 정수가 나온다고. 근데 물론 손톱이 아프고 피가 나지만은 그때 포기하지 말고 더 좀 깊게 파라. 근데 전 그 말이 그 말씀이 진짜 여기에 땅. 그래서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작품이 최종병 기활. 해야겠다. 그리고 더 그러니까 깊게 파야겠다. 반죽어 반죽어 뜨끔뜨끔 멀어.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모든 광해 여기까지가 네 놈의 마지막 왕 노릇이다. 그리고 이제 7번 방의 선물. 예승이 안 무서웠어? 그다음에 이제 명량. 명량. 뭐 말 그대로 흥행 가도를 천만 관객까지 동원을 하면서 말 그대로 뭐 진짜 유승용의 시대를 진짜 거침없이 달립니다. 그 지금 광고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실 그 배달업체 배달에 그거는 거의 승용이 형이 도대체 뭐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시장을 석권을 했었던 근데 또 그 이후에 흥행이 조금 부진하게 되면서 뭔가 좀 그 약간의 그 작품 몇 개가 좀 안 됐을 고시기 약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뭐 군대 갔다 벌써 나왔네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꽤 한 4, 5년 정도 됐었고 해이해지거나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좀 노력이 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재밌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마일리지가 쌓일 때 사실 정말 세상은 냉혹하죠. 예,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누구나 또 일을 하면서는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고 또 알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떤 뭐 결과물을 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무조건 다 그게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지만 참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네. 아무튼 4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축 처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저는 밖에 일을 절대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죠. 아내가 그때 여보 이게 껌껌하지만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굴은 들어갈수록 다시 나오기가 힘들고 껌껌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보 터널이야. 내가 장담할게. 여보 여지껏 그랬잖아. 근데 그게 딱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다음 작품이 다 안 됐는데 아니야 또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뭐 또 실제로 그랬고 그 막 진짜 그랬어요. 여보 여보 우리 여보 당신 같은 성실함과 기획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된 것 같아요. 다이돌핀처럼 그 호르몬 중에 엔돌핀의 4,000배 되는 그것처럼 항상 그런 옆에서 힘을 줬어요. 근데 또 극한 직업이 야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국간직업대 어떤 타이틀 보면은 뭐 심폐소생술 유승룡, 뭐 부활한 유승룡, 다시 살아난 유승룡. 그러니까 그만큼 그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 작품마다 그러니까 극한직업대 무대 인사 때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극한직업을 통해서 2주차 무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요. 2주차 무대 인사를 하기 전에 이제 다 작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떠세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무대 인사를 2주 후에 이제 극한직업 이제 다시 또 돌지 않습니까? 아. 관객 여러분께. 그 기분 정말 그때 네. 마지막 무대 인사 때 다 울었어요. 마지막 무대 인사 때 저부터 이제 울컥했고 그러더니 오 대성통곡했어요. 뭐 동희는 뒤돌아서 울고 근데 감독님도 울고 PD님도 아,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한희 씨도 이런 얘기를 극한 직업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한희 씨도 이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면서 주연 배우 다섯 명에게 굉장히 조금 나름의 이유로 절실했던 작품이 극한 직업이다. 그리고 그 다섯 명이 너무 다 어려울 때였어요, 사실은. 다 그럴 때여가지고 너무나 간절하게 그 작품을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다섯 명이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여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 출연하셨던 그 배우분들끼리 그렇게 조금 끈끈했다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낸다고. 네. 지금도 난리예요. 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네. 지금도 단톡방에 불이 나요. 아, 그러니까요. 뭐 이동희 씨도 그렇고. 네. 얼마 전에 이제 1월 23일 날 1, 2, 3인데 공교롭게 그날이 이제 부활절이라고도 하고 공명 배우한테는 부화절. 이제 깨고 나왔다. 이게 극한 직업 개봉일이 1월 23일.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부활절. 네. 아, 그리고 공명 씨에게는 부화절. 부활절. 아, 참 말 말 잘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주년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때 그래서 김혜수 씨가 이제 극한 직업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할 때쯤 문자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데 물론 그 10년 전에 이제 11번째 엄마라는 작품을 했었지만 아무튼 잘 힘든 시기를 이겨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 문자 받고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승용 씨에게 한번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떤 이제 본인 얘기였던 그 4년의 시간 그 당시에 나에게 좀 얘기를 해준다면 유승용 씨가 유승용 씨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잘 견뎠다. 잘 기특하다. 맞아요. 그리고 고생했다. 애썼다. 뭐 그런 위로를 저한테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저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좀 선물을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뭐 좋은 어디를 좀 걷는다든가. 제가 힘들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 제주올레 많이 갔어요. 제주올레에서 사실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내 몸에 주는 선물들. 그래서 걷다 보면 몸이 인수분해되고 그 왜 신영복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고 가슴에서 발로 가는 그러니까 뭐 아는 것, 믿는 것, 뭐 행하는 것 이런 건데 제주올레는 거꾸로 먼저 가서 걷다 보면은 이게 내 소리를 처음 들어요. 숨소리 뭐 이런 내 이 몸들이 막 이렇게 이런 맞춰지는 소리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머리로 정리가 돼요. 육지로 돌아가면 이런 거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1년에 한 3, 4번씩은 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안 해줘.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흔히들 많이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제일 무섭다고. 근데 진짜 무섭다라고 느껴진 게 이 세상에 오빠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서로 무섭지 않게 아무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잘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밤에 많이 안 먹을게. 미안해.